자, 오늘의 저녁은 야, 의자 좀 있어 보이지 않냐? 의자 좀 있어 보이네. 자, 오늘의 저녁은 여친의 도시락, 그 다음에 여친이 싼 푸딩이고요. 푸딩 맞은 거 알지? 푸딩. 푸딩 맞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밑반찬. 봉대 멋쟁이네. 진짜 오랜만에 넣어서 와요. 아, 오늘 또 비빔밥이네. 이틀 연속 비빔밥이네. 참기름. 어제 참기름 붓다가 너무 많이 부었어. 오늘은 숟가락으로 부어야지. 쓱싹쓱싹. 쓱싹쓱싹. 효과음 오지지. 아, 참기름 냄새 좋구요. 고추장이 있으면 더 좋은데 고추장이 없어. 그리고 여기 좀, 이게 일단 식었어. 이게 식었고, 이게 도시락통이 작아서 섞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대충 섞고. 늘 그렇잖아.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아. 아, 이게 고추장 좀 넣은 건가? 아닌가? 모르겠네. 고추장 좀 넣은 것 같기도 한 거. 아, 여령 결혼했어요. 아, 다들 어서오세요. 늦게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계란 후라이도 있어. 계란 프라이드라고 하니까 웃기다. 계란 후라이 아니야, 후라이? 아, 맛있네. 야, 고슴도치님 땡큐. 고마워요. 고맙고. 그냥 국은 다 안 먹는 편인데 국 없어도 돼. 아, 맛있다. 진짜 맛있네.
시금치 몇 배? 비빔밥에 시금치 있어야지. 잘 왔어. 아, 반찬을 많이 먹는 편이라. 시금치는 그냥 먹으면 맛이 없는데 다른 거 같이 먹으면 맛이 괜찮아. 아, 오늘 스케줄 하나도 안 했어요. 오늘 스케줄 안 할 거라서. 오늘 의자 조립하느라 바빠갖고. 시금치가 몸에 좋잖아. 여러분들은 뽀빠이 뭐지? 뽀빠이. 옛날에는 뽀빠이가 시금치 먹으면 막 힘이 나고 막 이랬었잖아. 뽀빠이 모르지 잘. 아이고, 시금치가 뽀빠이 대명사인데. 여령 나이는 비밀. 촌스럽게 무슨 상업단체래. DJ 번호 아니고요. 옛날에 나는 거지 뭐. 요즘 100세 시대인데. 저 오버워치 패드로요. 아, 2월에 입대. 아, 어떻게 금방 끝나 군대.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지. 나 솔직히 말하면 남자랑 그때 갔다 와야지. 갔다 온 애랑 안 갔다 온 애랑 달라. 갔다 오는 게 나아요. 인생을 위해 나아. 나중에 큰일 하려면 또 군대 갔다 온 게 좋은 경력이 된다고. 군대 가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 능력이 그밖에 안 돼서 그래. 자기가 똑똑하면 군대에 가서도 뭔가 배우려고 노력하면 배울 수 있어.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 사람 셋이 모이면 자기 말고 두 명 중에 한 명은 자기가 그 사람한테 배울 게 있다고. 군대 가는 게 시간 낭비면 딴 데 가도 시간 낭비야. 똑같아.
아, 통신병. 아, 오버 조연피 아쉽고. 와, 통신병은 요즘은 또 힘드나? 통신병은 케이블 메고 막 케이블 설치하려면 제일 힘든데. 통신병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남들보다 먼저 가서 케이블 깔아야 되고, 훈련 끝나고 제일 이렇게 케이블 회수해야 돼. 아, 통신병은 힘든, 막 엄청 힘든데. 요즘엔 군대가 좋아졌을 리 없고, 군대는 똑같아. 절대 안 좋아져. 우리나라 군대는 돈 빼먹는 놈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국방비 주면 엉뚱한 데로 다 나가. 아, 글씨 좀 키워져 있구나. 아, 매워. 아, 매워. 그냥 그러려니 해요. 아, 매워. 멀어 갖고. 나이 드니까 눈이 침침해서 글씨가 안 보여. 그래서 키웠어요. 아, 이게 디저트를 먹어야 디저트. 푸딩을 먹어볼까? 아, 이거 푸딩 먹고 살찌는 거 아니야, 이거? 젓가락으로 먹어야지. 아, 이 초코가 이거 덩어리. 아우, 맛은 겁나 다네. 아우, 나 단 거 좋아하는데. 아우 달어, 아우 달어, 아우 달어. 아, 고마워, 땡큐. 아, 우리나라 군대에서 사병들 월급 좀 많이 줘야 돼. 최저임금은 보장해 줘야지. 어? 뭐 장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쓸데없이 뭐 골프장 만들고 있고 정신 나간 거지. 아니, 최소한 한 달 군대에서 그렇게 하면 최소한 한 달에 월급 100만 원은 줘야지. 그래서 제대할 때 되면 뭐 천 몇백만 원 딱 모을 수 있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게는 해줘야지. 아, 이거 먹나 보니 겁나 맛있네. 너무 달다, 근데. 아우, 달어. 밥 먹고, 이제 밥 다 먹었으니까 오버워치 해야지. 아까 피파 했잖아요. 아, 내일은 하루 종일 피파네. 내일은 피파데이잖아. 토요일 세러데이잖아, 세러데이. 내일 피파하니까 오늘 오버워치 해야지. 아까 피파 했잖아, 그치? 아, 그러고 보니 그러네. 아, 요령 방송보다 잠들었어? 여령 방송 수면제? 오케이. 아우. 오버워치 어디야? 다이아지, 다이아. 나는 늘 다이아야. 아, 그놈의 다이아 좀 벗어나고 싶은데. 오늘 한번, 저기 뭐야, 마스터 가볼까? 큰맘 먹고 마스터 가볼까요? 마스터 도전했는데 안 되더라. 자, 전설과 가게 화이팅. 자, 공대 원장님. 전설 한 번도 못 가봤나? 군대 가기 전에 꼭 전설 가기를. 아, 갑자기 그게 내가 여리 형이 좋아하는 만화 중에 덴마라는 만화가 있는데, 그 양영순 작가가 쓰는 건데, 양영순 작가가 되게 만화를 재밌게 잘 그려. 옛날에 누들루도부터 해서, 그 천일 야화, 또 뭐 있어, 기타 등등등. 굉장히 독특한 그림체, 그,
만화도 만화로 굉장히 만화와 깊이가 있어. 만화 주제가 굉장히 주제의식이 강하거든. 덴마 아직도 해. 근데 그 덴마라는 만화에 그 덧글이 있어. 덧글이 형 양정순 형 저 내일 입대해요. 군대 가기 전에 덴마 보고 가고 싶어요 하면 그 사람이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질질 끌 이게 내용이 너무 방대하거든. 덴마 7년 됐나 그래. 지금 7년째 덴마를 연재하는데 대단한 건 이제 무료 만화를 7년째 연재한다는 게. 근데 그 만화가 맨날 늦어. 심지어 중간에 재작년인가 1년 동안 아무 말 없이 1년 동안 작가가 쉬었어. 아니 미리 공지라고 1년 쉬어야 되는데 1년 쉬는다고 말도 안 했어. 어느 날 갑자기 당분간 쉽니다 이러고 나서 언제 한다고 말도 없어. 사람들 계속 기다렸어. 근데 딱 1년 뒤에 컴백을 했어 다시. 그리고 나서 하고 있는데 저 내일 군대 가요 이렇게 글을 딱 올리면 그 사람이 그 양영순 작가가 그거를 다음날 올려줘. 그러면 누구 군대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걸 막 추천을 해줘. 위로 올라가게. 그러면 양영순 작가 그거를 딱 자기가 무리를 해서 그 원고 마감을 해서 올려. 그리고 사람들이 맨날 아 누구 더 군대 안 가나 그러면 뭐 매일매일 군대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글을 올려. 그런 거 참 재밌어. 근데 그 덴마라는 만화가 만약 완성되면 원피스는 안 봤거든요. 원피스는 좀 약간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림체가. 근데 덴마라는 만화가 만약 완성되면 내용이 엄청나. 덴마라는 만화는 거의 소설 수준이고 아 진짜 그 양영순 작가의 인생관이 그 만화 보면 아 이 사람 참 인생관이 대단하다. 약간 나랑 비슷한 면도 많고 참 뭐라 그럴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 일단 양영순 작가는 제가 만화 엄청 좋아하거든. 만화 엄청 좋아하는데 거의 그 제일 좋아하는 만화 작가 중 하나야. 그 사람은 분량 10컷 아니야. 굉장히 컷도 굉장히 길어. 그 덴마 만화 굉장히 길게 나와. 한 편이 굉장히 길게 나와.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옛날부터 양용수는 굉장히 만화가 독특했어. 막 누들루드 안 본 사람은 모를 거야. 그 누들루드가 한 20년 전쯤 대략 20년 전쯤에 나왔나. 그런데 대략 정확히 몇 년이나 모르겠다. 그 누들루드라는 만화가 나왔을 때 그냥 센세이션을 했어. 야 우리나라에 이런 만화가 나올 수 있다니. 그 야한 얘기인데 야한 얘기를 엄청 재밌게 풀어놨어. 막 상상을 초월해. 그 20년 전에 우리나라 문화에서 그런 만화가 나오고 그런 스토리와 그런 상상력을 발휘했다는 거 진짜 엄청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내가 그 다른 만화 그 천일야나 이번에 그 덴마를 보면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굉장히 연출력도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고 그 정도는 돼야 진정한 작가 정신 있는 작가가 아닌가. 근데 이제 만화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만화가 어려워서 그래서 조금 약간 독자층의 한계가 있어. 조금 나이 어린 친구들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아. 그러니까 약간 성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아무래도 그러고 보면 대중성이 좀 떨어지지. 나 안 본 만화가 없을 정도인데. 내가 몰랐는데 그 옛날엔 도서대여점 있잖아. 도서대여점에서 연말에 나한테 이렇게 옛날에 전화카드를 주는 거야. 전화카드. 옛날에는 전화할 때 핸드폰이 없었을 텐데 아 오늘 생일이야? 생일 완전 축하해요. 전화카드를 주는데 저는 신용카드랑 똑같아. 저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하면 전화카드를 넣으면은 거기서 돈이 다는 거야. 근데 나한테 전화카드를 보통 만원짜리 이런 걸 주는데 나한테 그 당시에 5만원짜리를 주는 거야. 전화카드를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뭐야 이거 왜 줘요? 그랬더니 자기들 감사 인사로 연말에 고객들한테 주고 있대. 근데 5만원이나 줘요? 그랬더니 5만원은 1000권 이상 본 사람한테만 주는 거래. 그러면 예? 제가 그러면 1000권 넘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내가 확인 좀 해주세요 했다니까 내가 그 1년 동안 만화책을 천 몇백 권을 봤더라고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만화는 안 본 게 없어 내가. 여리 형은 뭐 책도 많이 보긴 했지만 만화도 원체 좋아했고 안 본 만화가 없어 거기 있는 거. 그래서 다 봤어 거기 있는 거를. 근데 만화가 참 수준 낮은 만화도 많고 수준 높은 만화도 많은데 어쨌든 양용순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니까 여러분 나중에라도 시간 되면 그 양용순의 그 만화는 많이 봐봐요. 재밌어. 그러면 쓸데없는 얘기 여기까지 하고
나 이제 설거지 하고 올게요. 다들 초청과 지그차 옆 한번 부탁드리고요. 설거지 하고 나서 오버워치 하는 거 할게요. 아 귀찮아. 설거지 할 때 제일 싫어. 설거지도 하고 양치도 해야 되네요. 아. 뭐 이렇게 할 게 많지? 아.
아, 순대기 봉투 비워야 되네. 내 방은 어려운 방은 시청자가 얼마 없어서 그런지 뭐 내가 뭘 하든 시청자 수가 차이가 없어. 뭐 설거지를 하나 밥을 먹거나 늘 이 정도 인원, 이 정도 인원들. 그 많던 쓰레기 봉투를 다 썼네. 아, 이제 먹고 오버워치 출정식을 해볼까? 피파 출정식은 아까 많이 했죠. 피파 출정식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오버워치로 출정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피파는 내일은 하루 종일하니까 나머지는 피파 내일하고. 아, 배부르다. 오늘은 점수, 내 거 아이디 점수대가 높아서 몇 점을 할지 모르겠네. 어제 점수를 많이 못 올렸지. 어디 보자. 자, 그러면 트위치 잠깐 자르고 갈게요.